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앞으로 여자한테 쫌생이, 쪼잔하다는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따질 건 따지십시오. 차라리 퐁퐁 난 소리 듣는 것보다, 예, 물소가 되는 것보다 쫌생이가 낫습니다. 물소가 될 바에. 쫌생이가 나아요. 엄청 낫습니다. 사실 남자들은요, 이 쫌생이라는 단어는 정말 싫어합니다.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특히 여자한테 이 소리 듣는 거를. 근데 이젠 들어도 돼요. 들어도 됩니다. 옛날에 이게 욕이었어, 남자 입장에서. 공감하시죠, 여러분? 근데 전 물소보다 나아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연애나 결혼 시장이 뭔가 멀쩡합니까? 멀쩡한 게 없죠. 정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형적인 연애, 결혼 문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애도 정상이 아니고, 결혼도 정상이 아니야.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도 떨어지고, 혼인율은 지금 개박살 나고 있죠. 근데, 보면 여자분들이 심각성을 못 느껴요. 솔직히 여자분들이, 심각성을 더 느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 결혼 못하면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살 거야? 근데 왜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왜안 바뀌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이 아직 많거든.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정 지역에 특히 많습니다. 특정 지역에 수도권이나 광해시는 좀 덜해. 수도권 광해시는 덜한데. 특히 해안가를 끼고 있는 도시는 이게 심합니다. 아마 그분들 나중에 남자들한테 굉장히 좀 문매를 맞을 거예요. 지금도 문매를 맞고 있지만 강도가 더 심해질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여자분들한테 쪼잔하다. 어떻게 이런 거까지 그러냐.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얼마나 들어도 됩니다. 특히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동탄, 울산, 거제, 김해, 진주 이쪽은 좀 많이 바뀌어야 돼. 많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쪽이 대한민국 최고의 물소 국가입니다. 이쪽은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지적 많이 받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시간 지나면. 앞으로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이 바뀌셔야 될 겁니다. 다른 지역은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아직까지 좀 만만한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아, 남자가 너무 계산적이다. 너무 잰다. 네, 이런 말은 이제 극찬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야, 이제 극찬으로 봐야 돼. 극찬으로. 이런 말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임성광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INTJ가 되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가야 되냐? 앞으로 남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아니, 남자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없어요.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남자 여자한테 좀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 게임에서, 야, 이 자식 게임 그지같이 안 했지. 얍삽하게 하네. 근데 칭찬이잖아.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앞으로 자주 들어요, 남자들. 이런 말 들어도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열받아 하면 안 됩니다. 자, 1번. 너무 계산적이, 너무 잰다. 이런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여자가 시키는 대로 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난 쉬운 남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여자한테 설령 차여도 괜찮아.
이런 걸 차여도 괜찮아요. 얼마나 차여도 돼.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여자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내 차일 것 같은데. 차여도 된다니까. 보통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보통 남자들이 왜 연애 시장에서 뭐 소개팅이나 아니면 뭐 결혼 같은 만남에서 왜 다 해주려고 할까? 혹시나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차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거든. 그게 물소 마인드 아니야. 아니 오히려 이렇게 가야 돼. 아, 차려면 차봐. 지는 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누가 급한 잠 해보자고. 오히려 이렇게 가야 돼. 적반하 장식으로. 아 정말로. 아니 생각해봐. 특히 결혼시장 가가지고 난 님한테 사주고 싶은 생각 없다. 아니 꼬우면 차든가 나가든가 나 말고 만날 사람이 있든가 이런 식으로 가봐요. 물론 이렇게 가면 여자들이 기분 나빠서 안 만나겠죠. 이렇게 가야 돼 앞으로 남자들. 자꾸 막 쩔쩔매고 어떻게 여자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10대들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10대들 지금 10대들 한 20대 초반부들은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연애가 잘 안 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야 되냐 하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멀쩡하지 않은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그 생각해요. 왜 물소가 되었냐. 왜 설거지는 마통의 주인공이 되는 생각해보면 겉으로만 예쁘고 멀쩡하면 그냥 내가 책임지고 살지 데리고 가 살지 이런 마인드가 팽배하잖아요. 굉장히 팽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겉만 예쁘다고 속까지 예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솔직히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겉과 속이 다 멀쩡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면 속도 멀쩡하지 않고 겉도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겉과 속이 다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보면 좋은 사람 만나려면 겉과 속을 다 봐야 돼. 근데 생각해봐. 겉과 속을 다 보려면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나온지를 봐야 됩니다. 과연 한번 생각해봐. 데이트나 어떤 여러가지 만남에서 여자는 돈도 안쓰고 남자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속까지 멀쩡할까요? 속까지 멀쩡하겠습니까?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날 때마다 맨날 얻어먹으려고 맨날 대접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속까지 멀쩡하다고. 속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 앞으로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여자분들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욕으로 받아들이겠지. 한번 생각해봐. 겉으로는 뭐 요즘에 보면 뭐 최신 유행하는 뭐 옷 같은 거 입고 뭐 화장도 뭐 예쁘게 하고 아니면 뭐 비싼 브랜드 같은 거 입고 겉만 멀쩡하잖아. 그 솔직히 겉도 멀쩡하지 않지. 그 나이 때 돈이 어딨어. 요즘 보면 여자분들 겉에만 올인하고 속은 올인하지 않는다고. 속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정말 사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뭐 사귀더라도 이런 걸 보고 사귀라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사귀어야 연애만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활 습관 뭐 데이트 비용 그리고 돈 관리 습관, 예. 네. 그리고 직장 유무, 기본적인 사람 대접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져야 돼.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남자들이 물소가 되냐면 남자들이 여자 외모에 훅 한다거나 아니 여자의 어떤 성적인 부분 남자도 받게 되는 게 얘기겠죠. 짐승 같은 마인드 받게 된다고. 어떻게 저 여자하고 한번 자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 받게 된다니까. 물론 그런 속궁합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뭐 매일같이 할 수 없고 나중에 가서 또 질린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외모라는 것도 계속 만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 첫인상 할 때는 그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남들이 이런 걸 철저하게 긁어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뻐 사귀는데 이 여자 집에 가보니까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 근데 이 여자 직업 봤을 때 월급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여자 월급을 내가 항상 알아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세 얼마 버는지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안 알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검색을 하고 누가 수소문을 해서라도 그 동종업계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라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세 월급을 딱 알고 난 상태에서 그 오피스텔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검색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월세 얼마 나오는지 여자가 얘기 안 해주면 내가 찾아보면 돼. 여러분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부동산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을 보면 1층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그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여기 그 오피스텔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아 70만원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아 여기 월세 70만원. 그리고 데이트 비용 같은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자가 돈이 없는데 씀씀이 해프면 과연 데이트 비용 많이 낼까요? 많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 내.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이 많은 사람은 데이트 비용 낼 수가 없어. 보통 그런 분들 많다. 여자 자기한테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데 정작 남한테 쓰는 돈은 정말 지독하게 아끼는 분들 있잖아. 그럼 이걸 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관리 유부 같은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얼마나 많이 하냐.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비싼 물건을 쇼핑을 안 하는데 짜잔한 거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집에 갈 때 택배박스가 많다. 안 뜨는 택배박스가 쌓여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치를 많이 부린 사람이에요. 여자분들 명품 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치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 뭐냐면 짜잔한 거 막 만원, 2만원 이런 것도 있죠. 만원, 2만원 이런 거를 그냥 싸니까 막 구입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막상 쇼핑할 때만 좋고 막상 쓰지도 않아가지고 처박혀 있는 것들 많아요. 그럼 이 사람 뭐냐면 평소에 겸물샘심으로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한다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직장을 오래 다니는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 중간에 그만두는지도 봐야 돼.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해외여행 얼마나 자주 가는지 얼마나 쓰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좀 대접을 하고 어떻게 대우하는지. 사실 서비스업 같은 거 해보면 여자분들이 갑질을 더 잘합니다. 갑질을 잘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도 갑질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남자분들은 젊은 분들은 갑질을 잘 안 해. 내가 겪어본 결과 저 서비스업을 해봤으니까 재홍님도 알잖아요. 제가 아파트에서 일해봤잖아요. 아파트 같은데도 보통 갑질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부님들이 제일 갑질을 많이 합니다. 비중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질이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도 봐야 돼. 왜냐? 남한테 갑질한다는 거는 나한테도 갑질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따져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이 하자가 심하. 그럼 이 사람은 절대 결혼까지 가면 안 되겠다. 적당히 사귀다가 좀 질리면 헤어져야지. 그러니까 여자분들 아셔야 돼. 여자분들이 이걸 캐치하지 못하는데 남자들이 내가 뭔가 하자가 심하면 안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결혼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이 좀 치사해질 겁니다. 여자분들한테 내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앞으로 굉장히 치사해질 거야. 이런 얘기 많을 거야. 남친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요즘에 남자분들 왜 이렇게 쪼잔해요?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여자한테 대접을 안 하려고 하죠? 남자가 연락을 잘 안 받아요.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돼요.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한 뒤로부터 찾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이런 얘기 앞으로 진짜 많아질 겁니다. 정말 많아질 거야. 그 말은 뭐냐? 까였다는 겁니다. 까였다는 거야. 이런 얘기 정말 많아질 거예요. 남자들이 이걸 좀 이제 패치해야 됩니다. 이런 쪼잔한 마인드 패치해야 돼. 정말 쪼잔하다고 해서 여자한테 다 얻어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이만큼 하니까 여자도 이만큼 해야 된다. 그 마인드예요. 아직도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내가 여자기 때문에 얻어먹어야 돼. 선물 받아야 돼. 대접 받아야 돼. 왜냐 난 특별한 존재니까. 그런 마인드를 탑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나이를 먹어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먹었어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재훈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 아, 남자가 정말 치사하다, 쪼잔하다, 얌생이 같아. 이런 얘기 그냥 칭찬을 받아들여요. 아, 내가 그만큼 여자한테 쉬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만큼 물속 아니구나. 앞으로 이게 칭찬이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